정말 빨려 들어갈 것만 같은 SF 신작 듄. 역시 드니 빌레브라는 말이 나올 만큼 이번 연도 최고의 영화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의 배경, 먼 미래인 1191년, 우리 시간으로는 26191년 정도 되는데요. 하지만 중세시대 느낌의 건축물과 무채색 톤의 의상들이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을 더 깊이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디스토피아 또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같이 미래에 관련된 영화들을 보게 되면 마치 우리 미래도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 영화들이 그리는 미래에 우리는 어떤 스타일을 입게 될까요? 티모시 샬라메가 영화 초반에 입었던 스타일은 앤드뮬 미스터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앤드뮬 미스터는 벨기에 앤트워프 6인 중 한 명으로 낭만적이면서 중세시대적인 스타일의 특징인데요. 특히 티모시가 신었던 무릎까지 오는 롱부츠와 블랙코트는 앤드뮬 미스터의 시그니처 아이템들입니다. 듄의 커스튬 디자이너 제클린 웨스트와 밤 밀러는 크리스토퍼 발렌시아가의 작품들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는데요. 크리스토벌 발렌시아가는 스페인 태생으로 위베르드 지방시의 스승이자 크리스찬 디올이 우리 모두의 마스터라고 불렀던 전설적인 디자이너였습니다. 그의 디자인은 당시에 굉장히 앞서간 스타일로 우아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줬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모자는 다스베이더의 헬멧과도 많이 닮았습니다. 전 발렌시아가의 디렉터 니콜라스 게스키에르는 2012년 SS 컬렉션에서 이 모자를 오마주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 뛰어난 성능 때문에 NBA에서 착용 금지까지 당한 스포츠 브랜드 APL은 듄 컬렉션을 출시했는데요.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었던 스틸수트에 영감을 받은 신발들이라고 합니다. 코미디 SF 영화 이디오크러시는 냉동인간이 된 주인공이 2505년에 깨어나 모든 사람들이 바보가 된 세상에서 고군분투하는 스토리입니다. 전형적인 B급 감성의 코미디인 것처럼 보이는 이 영화는 그냥 웃고 넘기기에는 너무 현실적이어서 지금은 거의 다큐멘터리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분별한 기업 광고들과 그로 인해 사회 시스템이 망할 수 있는 설정들입니다. 심지어 옷에서도 잔뜩 써있는 로고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탈리안 브랜드 모스키노에서는 이와 비슷한 셔츠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원조 어글리 슈즈인 크록스도 보입니다. 크록스가 처음 나왔을 당시에 이 영화의 감독인 마이크 저지는 정말 바보 같다고 생각해서 이 영화의 많은 캐릭터들에게 신겼는데요. 현재는 크록스를 많은 사람들이 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바보 같은 콜라보까지 진행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맥베송의 영화 제5원소에서 그리는 2259년은 일반적인 디스토피아식 영화같이 무채색 톤이 아닌 화려한 패션과 튀는 색감이 돋보입니다. 차들이 빌딩 사이로 날아다니고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와 모든 여자들의 치저 아이템이 될 샤넬 메이크업 기계로 메이크업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독특한 상상력들을 보여주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였던 것은 밀라 요보비치의 본디지 원피스입니다. 옷을 입은 건지 안 입은 건지 모르겠는 이 옷은 프랑스 디자이너 장폴 고티에가 제작했는데요. 최근에 발매된 장폴 고티에, 사카이, 나이키 콜라보 스니커즈와 향수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데 장폴 고티에는 마린룩, 남성용 치마, 뿔가슴 코르셋 등으로 파리 패션계를 바꾼 디자이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원피스 이외에도 영화에서 브루스 윌리스나 다른 캐릭터들이 굉장히 여성스러운 옷을 입고 있어 장폴 고티에의 젠더리스 패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12월에 개봉할 매트릭스 4 리저렉션, 개인적으로는 기대 반, 걱정 반이 되는 작품인데요. Am I crazy? 아니, 걱정이 더 많이 됩니다. 하여튼 인간 문명이 사라지고 기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2199년의 매트릭스 속 패션은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이 크게 미치고 있는데요. 90년대 레트로 스타일과 가상현실이나 메타버스가 최근에 인기를 끌면서 다양한 브랜드에서 매트릭스의 영감을 받는 컬렉션들이 나왔습니다. 최근 초록색을 엄청 밀고 있는 보테가 베네타는 디자이너 다니엘 리가 디렉터가 되면서 미래지향적인 스타일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그의 데뷔 컬렉션인 2019년 FW에서는 니오와 트리니티의 영감을 받은 스타일을 선보였고, 지금까지도 블랙 롱코트, 청키한 부츠, 그리고 가슴 부분이 드러나는 가죽 드레스 같은 제품들을 계속 출시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의 속편이자 에이리언 세계관의 여섯 번째 작품인 에이리언 커버넌트는 2104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행성을 탐험하러 가는 대원들은 아웃도어 스타일을 입고 있는데요. 영국 디자이너 크레이그 그린의 작품입니다. 사실 그의 독특한 컬렉션들을 보면 서로 매치가 잘 안 되는데요. 에이리언 커버넌트의 커스튬 디자이너 잔티 에이츠는 크레이그 그린의 2015년 FW 컬렉션을 보고 그와 함께 작업하길 원했고 리들리 스콧도 한 번에 오케이를 했다고 합니다. 한 인터뷰에 따르면 크레이그 그린은 그의 구멍난 스웨터 때문에 에이리언 영화에 합류한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요. 그 스웨터를 만들 때 영화 에이리언의 이 장면 자기도 모르게 오마주한 것 같다고 스스로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옷에 주렁주렁 끈이 달린 그의 스타일이 대원들의 수많은 벨트들로 대신한 것 같습니다. 듄의 감독 드니 빌레브는 전작인 블레이드러너 2049에서 듄과는 반대로 축축하고 시종일관 어두운 분위기를 연출했는데요. 복제인간인 레플리컨트를 찾아 폐기하는 블레이드러너 K의 스타일은 리고인스를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다크웨어, 고딕 패션의 대명사로 불리는 리고인스는 무채색 톤이 주를 이루고 가죽과 모피 소재를 가장 섹시하고 멋있게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리고인스 가죽 자켓처럼 보이는 이 코트는 사실 면으로 제작되었고 안의 털 또한 인조털입니다. 동물의 가죽이나 나무 목재가 흔하지 않는 이 영화의 배경에 맞게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 장면에서의 부츠는 베이츠의 제품입니다. 베이츠는 군용 부츠를 보급하는 브랜드로 미국, 육군, 해군, 공군을 비롯해 특수부대, 소방국, 경찰까지 다양한 전술화를 만들어 납품하고 있는데요. 편안한 착용감과 튼튼한 내구성을 가진 이 부츠는 황폐화된 영화 속 환경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블레이드러너 2049와 같은 세계관으로 더 앞선 2019년을 배경으로 한 블레이드러너 1편은 SF 누아르, 사이버 펑크의 거의 시초라고 불릴 수 있는 영화로서 영화의 주제의식과 연기가 자욱하고 밝은 네온 사인이 있는 어두운 도시의 모습은 이후에 나오는 수많은 작품들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It's gonna be like a really futuristic, like a cyberpunk Blade Runner pickup truck. 디자이너 라프 시몬스는 2018년 FW에서 블레이드 러너의 배경을 모티브로 삼았었는데요. 뉴욕 차이나타운에 네온 사인이 가득하고 우산을 들고 다니는 모델들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코트들과 라프 시몬스의 시그니처인 오버사이징 옷들을 입으면서 새로운 레플리컨트의 패션들을 보여줬습니다. 또 알렉산더 맥퀸이 지방시에 있을 당시 98년 FW 컬렉션에서는 영화의 여주인공 레이첼의 영감을 받았는데요. 큰 어깨 패드가 들어간 수트를 만들어낸 코스튬 디자이너 마이클 카플라는 블레이드러너에서 영향을 받은 모든 디자이너들 중 오직 맥퀸만이 제대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알렉산더 맥퀸의 여성용 수트들은 지금도 특히 어깨가 강조되고 허리가 들어가 있는 레이첼의 수트를 연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2012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 나는 전설이다는 전염병으로 모든 사람들이 죽은 가운데 홀로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윌 스미스가 영화 내내 입고 있는 자켓은 벨스타프인데요. 1924년에 시작해 최고의 모터사이클 자켓들을 만드는 벨스타프는 오랜 역사를 가진 만큼 많은 유명 인사들이 입었습니다. 특히 스타일 아이콘인 스티브 맥퀸이 바이크를 탈 때 입어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 자켓은 영화를 위해 제작되었고 개봉 이후에는 레전드 자켓으로 출시를 했었는데요. 현재 나오는 벨스타프의 스테디셀러 트라이얼 마스터를 기반으로 했습니다.